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태양광 기사 필기 제 3과목과 4과목 강의를 할 이태원입니다. 어, 강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 강의는 교재는 그 동일출판사의 교재를 사용하고 어, 동일출판사 교재는 그 변경된 출제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출제 예상 문제 부분을, 출제 예상 부분에서 보충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는 제3 과목 태양광 발전 시공과 제4 과목 태양광 발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태양광 발전 시공에 태양광 발전 통합공사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양광 발전 토목공사는 태양광 발전 토목공사의 수행과 토목공사의 관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토목공사의 수행입니다. 첫 번째로 설계도면 표시사항으로서 방위표와 주기사항, 치수선, 경계에 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위표는 방위에 대해서 도면에 표시한 사항이 되었고 주기사항은 각 기호 등을 명시한 어,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수선은 어, 도면의 길이와 치수를 나타내는 선이 되겠고요. 어, 경사에 대한 사항은 정단면과 형단면의 경사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에, 토목 설계도의 종류입니다. 아, 첫 번째 공사 계획도는 어, 토지에 실제 태양광 설비가 설, 설치될 수 있도록 토목 자부, 작업을 나타낸 도면이 되겠고요. 두 번째 배수 계획도는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될 지형의 경사면 등으로 배수로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족도는 토지의 모양과 경계를 구분하고 면적을 표시하는 도면으로서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될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종단면도와 횡단면도 토지의 종단면과 횡단면을 표시한 도면으로 평지가 아닌 것은 어그 지역의 형세에 맞춰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도면입니다. 다섯 번째 지적 측량은 서광 관청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측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항의 경계청량은 토지 경계 측량은 토지 경계의 분쟁 시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정확히 파악할 때 하는 측량이 되었고. 두번째, 분할측량은 한 필지의 땅을 두 필지 이상으로 분할 하고자 할때 실시하는 측량이 되겠습니다. 다항의 현황측량에서는 토지에 있는 구조물이나 건물 등의 위치를 측량해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표시한 측량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지형실측도는 실제 지형측량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 되겠고요. 일곱번째, 울타리 펜스 상세도가 있겠습니다. 어,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설계 도면의 검토입니다. 어, 계획적인 사항을 실제로 시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작성된 도면을 검토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 시공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 사용되는 자재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아, 세 번째는 공정별 종합적인 유기강대를 검토해야 되겠고 어, 네 번째는 실제적으로 주어진 조건과 어, 설계 내용의 시공성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에, 설계 내용의, 내용의 누락이나 오류 등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 사용자재의 구격입니다. 첫 번째 사용자재로는 어, 설계도서에 어, 품질 기준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품질 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 만약에 설계도서에 그 품질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다음 각호에 따라서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해야 됩니다. 아, 단 가설용 자재는 공사 감독자가 그 구조물의 영향이 판단하고 없을 때는 재고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첫 번째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입니다. KS표시품이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는 건설기술관리법 25조에 의한 품질 검사 전문 기관 또는 공인 시험 기관에서, 어, 의한 그 한국 산업 규격에 따라서, 어, 품질 시험을 실시해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어, 인정하는, 어, 자재는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나 통신설비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어, 전기용품 기술규전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사망에 일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사용의 제한입니다. 품질 시험이나 검사 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업체의 자재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은 시공자에게 사용 제한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모든 자재는 공사 사용,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 감독자의 검사나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공사 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 시험하지 않은 자재를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해서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재 수급입니다. 공사의 공정에 맞춰서 자재 수급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고요. 어, 반입 시기는 모든 자재는 사용 예정일 7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해야 합니다. 단그 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어, 시험 소요 기간을 감안해서 어, 반입을 해야 되겠고요. 어, 두 번째로 자재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 또는 비축해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품질 보증 대상 건설 자재 및 부재 등입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자재 및 부재에 대해서는 국공립 시험기관, 품질 검사 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 성적서 등의 품질 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 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레드믹스 콘크리트, 두 번째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번째는 철근물의, 네 번째 골조류 및강제 다섯 번째 관자재. 여섯 번째로 공, 본 공사의 어, 각 항목의 품질 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공사 감독자가 어,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방서 검토입니다. 어, 태양광 발전 토목 공사 시방서 어, 첫 번째로 표준 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해서 시설물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 기준이 되겠고요. 어, 나항의 공사 시방서는 표준 시방서 및 전문 시방서를 토대로 작성을 해야 되겠고 공사의 특수성, 지역 여건, 공법 등을 고려해서 기본이나 실시 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 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 시방서는 모든 공사 종목을 대상으로 특정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 시방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 기준이 되겠습니다. 시설물별로 표준 시방서가 기준이 되겠고요. 다음은 참고 자료입니다. 그 설계 도면과 시방서, 시방서 등이 상이할 경우에 적용의 우선 순위가 되겠습니다. 물론 계약으로 그 내용이 정해진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라야 되고 그 계약으로 그 내용이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방, 적용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기 시방서가 우선이 되었고 설계 도면, 전문 시방서, 표준 시방서, 산출 내역서, 승인된 상세 시공 도면 어, 관계 법령의 유권에서 감리자의 지시사항 등의 순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의 오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 설계자가 납품기일이 촉박한 촉박해서 과거에 어, 시공 현장의 그 공사시방서를 복사해서 표지만 바꾸는 경우가 바꿔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감독자가 자신의 고유 업무가 바쁘다거나 실무 경험이 부족해서 그 설계도서의 검토를 소홀히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발주자가 위촉한 감독, 감독자가 설계자의 의도와 설계도, 설계도면에 명확하게 표기된 사항을 무시하고 발주자의 의도대로 이미 수정해서 발주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따라서 공사를 도급한 시공자는 현장 개설과 동시에 작성되는 실행 예산 작성 시에 설계 도면과 관련 공사 시, 시방서를 완전하게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태양광 발전 토목 공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공장 관리, 에, 설치 공사 공정에는 어, 첫 번째로 어레이 구조물의 기초 공사, 가대 공사, 설치 공사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인버터의 기초 공사와 설치 공사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토목 공사, 네 번째는 정기실 건물 건축 공사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배선 공사와 검사가 있겠고요. 어, 태양광 발전의 주요 공정 항목입니다. 첫 번째로 토목 공사 공정이 되겠는데요. 어, 공정과 그 공정 순서가 정해진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어, 지정 및 현황 측량을 하시고 어, 두 번째로 토목을 설계해야 되었고 세 번째 부지 정리 네 번째 부지 형태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다섯 번째 터파기 및 다지기 작업 여섯 번째 옹벽 및 법명공사 아, 마지막으로 외곽 및 헨스, 외곽의 헬스공사를 헨스 시행하는 순서로 순서의 공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조물 설치 공정입니다. 아, 첫 번째 구조물 형식을 결정하고 두 번째는 구조물을 설계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구조를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풍합이나 고정 적설하중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물의 기초공사. 기초를 한 다음에 기초에 앙카 시공 작업을 하고 베이스 플레이트를 시공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모듈을 설치하고 케이블을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기상반측방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기 시설 공사 공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치 용량을 결정하고, 다음으로 실시 계획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으로 전설로 이용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 계획 신청과 보호계정기 정정치 계산 및 병렬 운전 조작 합의를 한정과 해야 되겠고요. 부지내 접지선 시공, 그다음 지선 및 간선 시공, 접속반 설치, 필러 설비 시공. 인버터 및 수배 전반 설치, 어, 그리고 개통 연계 인입라인 시공, 정밀 안전 진단과 사용전 검사 후에 사용전 검사의 순으로 공정이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 건축 공사 공정입니다. 어, 전기실의 면적을 결정하고 어, 건축 설계, 터파기 공사, 기초 패드 공사, 그리고 각 위치별로 갈로포설 공사와 건축물 기둥 설치. 어, 건축물 지붕 및벽 설치, 환기설, 환기시설 공사와 어, 실내 전원 공사 순으로 공정이 있습니다. 에, 다음은 그 설치 공사의 절차입니다. 아, 토목 공사로, 기초, 토목 기초 공사에서, 어레이 기초와 방수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고, 어레이 지지대 공사를 하고, 어레이 설치와 어, 접속함 설치, 건축 공사로서는 인버터 기초 공사, 인버터 설치 공사를 합쳐서, 배선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태양광 모듈 간의 배선과 태양광 어레이와 분전함 간의 배선, 분전함과 인버터 간의 배선, 그리고 인버터와 승압용 변압기 간 배선, 축전지가 있는 경우에는 축전지와 배선이 있겠고요. 배선 공사가 끝나게 되면 점검 및 검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 설계 내역 검토입니다. 첫 번째로 설계내역서 검토 및 현장답사는 그 공사계획 체결이 완료되면 당 발주자나 시행자로부터 설계내역서를 수령받아야 됩니다. 어, 설계내역서의 내용은 원내역서, 시방서,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 1위 대가 내용이 포함된 자료인지 확인하고 누락된 자료가 없도록 사전에 확보를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 설계내역서 확보 후에 현장 답사에서 미리 사전 정보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착공 전에 사진대장 작성용 사진 촬영이라든지 현장 사무실 배치 장소 및 외부 연결설로 확인 차량 진입로라든지 전화선이나 통신선, 전기선 인입 등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설계 내역서 검토는 설계 도면 및 수량 산출서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수량 산출처를 통한 내역서 적용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단, 단, 단가 산출서 및 1위 대가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내역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 여섯 번째, 설계 내역서에 문제점이 발견이 될 시에는 충분히 검토 후에 지체 없이 보고해서 실공사 투입 전에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업무 처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 투입 시에는 그 필요한 사무용품 및 안전관리 품목, 기타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 작성해서 협의하고 보고해야 되겠고, 공사 투입 전에는 구입해야 할자재는 수량 확인 후에 협의 발주하고, 공사 착공 시에 현장 반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셔야 됩니다. 이때 필히 자재 관련 공 공급원 승인 서류를 필히 수령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사에 필요한 재반 서류 및 기기는 그 미리 점검해서 공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사 서류함은 그 시공이나 품질, 안전, 자재 등 품목별로 구분해서 정리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사 현장의 환경 관리입니다. 첫 번째, 안전 관리로서는 어, 공사가 진행 전에 사전 예방 조치는 물론이고 각 공정 진척에 따른 쾌적하고 공해 없는 현장 및 어, 현장 구현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해 없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안전 관리의 목표는 공사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수,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어, 시공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어, 검토 및 개선책을 적용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해서 무죄 현장을 구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장 안전교육의 종류로는 작업자의 안전의식 강화, 안전보호구의 착용, 위험 요인 제거 방법, 소화기 사용 방법, 각 공정별 위험 방지 대책, 그리고 현장 안전수칙 교육 등이 있으며 안전 예방조치는 물론이고 안전점검 일지를 기록의 업무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예방 및 일상 업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방 업무에는 시설물 및 작업장의 위험방지, 펜스 등의 위험방지 시설의 설치 점검 정비를 해야겠고요. 두 번째는 안전장비나 보호구 소화설비의 설치, 점검 및 정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 작업 관련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어, 네 번째 소화 및 피난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긴급 조치 및 일상 업무에서는 어, 사고 원인 및 경위, 조사, 경위 조사와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고 어, 안전관리 인원을 감독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현장 안전 일지 등의 기록의 작성 비치를 확인하시고. 산재 관련 업무나 근로자 재예방, 재방지 업무 처리를 하셔야 되었고 안전관리비의 실행 및그 집행과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타 안전관리,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정한 사항을 수행하셔야 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 주요 안전관리 항목으로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주로 무겁고 위험한 구조물을 다루고, 전기를 다루는 업무로서 안전관리는 추락 및 감전 사고 등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예방 및 조치 활동을 해야 합니다. 태양광 관련 주요 안전관리 항목입니다. 첫 번째로 추락 사고 예방입니다. 모듈 설치에서는 그 높은 곳 작업 시에는 안전 난간대를 설치를 해야 되었고 전선 작업 및 설치에서는 알미늄 사다리에 적합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물 설치에서는 안전 난간 대 설치 등이 있겠고요 어, 모듈 설치나 전선 작업 및 설치 구조물 설치에는 안전모라든지 안전화, 안전 벨트 착용을 필히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감전 사고 예방입니다. 아, 감전 사고 예방에는 접속함, 인버터 등의 연결해서는 어, 태양전지 모듈 등의 전원을 개방하셔야 되고 절연 장갑 등을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임시 배선 작업에는 누전 위원 장소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셔야 되고, 전선 피복 상태를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대책으로 공사 시에 복장 및 추락 방지에서는 작업에, 작업에 적합한 복장은 작업자 자신의 안전은 보장은, 안전을 보장하고 2차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전모 착용, 두 번째 안전대 착용, 안전대 착용은 추락 방지를 위해서 필히 착용이 되었고 안전화는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는 신발을 착용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안전 허리띠 착용, 공구나 공사 부재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착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 시에 작업 중 감전 방지 대책입니다. 태양전지의 모듈 전압은 모듈별 용량에 따라서 직류 25V에서 35V이지만 직병열 어레이 구성시에는 직렬로 여러 장의 모듈을 접속하면 말단 전압은 2 5 0에서 400V, 450V 또는 4 5 0에서 820V가의 고전압이 발생하게 되므로 감전 방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안전대책이 요구됩니다. 첫 번째로 작업 전에 태양광 모듈의 표면에 차각막을 씌워서 어, 태양광을 차폐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어, 작업 시에 저압 절연 장갑을 착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 세 번째로, 절연 처리된 공구를 사용하시고, 어, 네 번째는, 어, 태양광 발전 설비는 강우 시에도 그 태양광 발전이 되기 때문에 감전사고라든지 또 비가 오기 때문에 미끄러짐이라든지 추, 미끄러짐에 의한 추락사고 등을 우려해서, 어, 강우 시에는 작업을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어, 세 번째로 자재 반입시 주의사항입니다. 어, 기준기 등을 이용해서 공사장 안으로 어, 자재를 반입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어, 공사 시작 전에 어, 전력회사와 사전 회의에서 어, 배선로에 대한 배전, 배선 전선로에 대한 저연 어, 전선 또는 전력 케이블 보호관 설치 등의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전력 케이블 보호관 설치가 일반적입니다. 好，谢谢。